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닉스 시스템, 오늘 5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복사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파일 이동, 그 다음 파일 링크, 여기까지 하고 중간 정리 한번 하고요. 시간이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시쉘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4주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로 들어왔습니다. 4주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번 학기도 벌써 4분의 1이 넘게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총 15주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4분의 1이 지나갔죠. 넘게 지나갔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치르게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일단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리포트로 일단 대체할 생각이에요. 지금 시험을 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포트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지금 5주차니까요. 5주차, 6주차, 7주차 하고 7주차나 8주차에 이제 중간고사를 그 중간고사 리포트로 대체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제가 LMS상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주차 넘어가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 이제 계획이었고요. 계획은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이 간단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죠? 만들어 보셨고, 이제 오늘은 뭐랄 거냐면, 내용 보기는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했고, 복사하고, 삭제도 이미 했죠. 삭제했고,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복사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배시쉘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오히려 진도가 좀더 빨리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 수업하다가 이제 조금 학생들이 잘못 따라온다 싶으면 이제 중간중간에 복습도 돌려서 하고 하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체크가 거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복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또 동영상 이전 거를 또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파일 복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일 복사하는 명령은 cp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동하는 명령은 mv라는 거예요. 파일 복사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파일을 하나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여기서 적당하게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업 들어갈게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하죠. 네, 마우스로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자 붙여 넣으면 자, 파일이 하나 더 생기죠. 그쵸?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파일 복사. 유닉스에서는 CP라는 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동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상에서는 컨트롤 X,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네,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한 다음에 요거를 과제 폴더로 옮겼나.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 파일 이동이 되겠습니다. 파일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원래 있던 곳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파일, 일단은 여러분이 파일 복사, 윈도우즈에서 이제 파일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 일단 한번 보셨으니까, 리눅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리눅스에서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개념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푸띠를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 소리를 꺼놓을게요. 자,
UT에서 T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BUT, WIFE, T 접속하시면 자, 여기서 로드 오픈. 자, 여기 접속이 됐습니다. 한 번씩 이제 질문으로 이제 접속이 안 됩니다라고, 갑자기 접속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FT에서 여기 로드 해 보시면 이제 SSH에 이제 여기 키 파일이 있어요. 키 파일이 있는데 이 키 파일 경로가 이제 삭제가 됐다든지, 키 파일이 이제 잘못해서 지워졌다든지, 뭐, 키 파일의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에러가 많이 납니다. 네, 그게 대부분 에러 나는 경우가 그 경우에요. 그렇고, 가끔 가다가 이제 EC2 서버 상에서 이제 AWS 웹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보안 설정을 건드려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보안 설정을 새로 해줘야 되는데, 보안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수업 앞부분에, 그죠? 뭐, 앞쪽에 1주차, 2주차, 뭐, 이쪽에서, 정확도 뭐, 아무 정확하게 몇 주차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앞쪽 부분에서 제가, 예, 그 설정한, 보안 설정한 부분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파일 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현재 폴더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WD 하면 현재 폴더 경로가 나오고요. Clear 하면은 여기다 잘라주죠. 그 다음에 LS 하면은 어떤 파일이 있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 CD 테스트. LS. 테스트란 폴더 안에 지금 여러분은 이 파일이 없을 거고요. 아무것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임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I를 써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I 테스트.txt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 하고 뭐라고 할까요? 헬로 마이 네임 할까요? 네, 이제 철수 철수 김, 저는 김철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WQ 하면 저장이 되죠. 자, 저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파일 내용 보는 거 기억나시나요? cat 하면 되죠? 테스트.txt. 자, 잘 들어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s 하면, 자, test.txt가 있죠. 여기서 test.txt를 복사해보겠습니다. cp test.txt 하고, 어디로 복사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a.txt. 뭐 카피를 해볼까요? a copy.txt.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test.txt 파일을 뭐로 바꾼다고, 뭐로 복사한다고요? 하나 복사를 하는데 a copy.txt로 만든다. 자, ls 해보시면 a copy.txt라고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저 링크 파일은 좀 약간 거슬리니까 지워버릴게요. rm 누르면 지울 수 있죠? rm 명령어 링크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삭제됩니다. 두 개만 남았습니다. A 카피하고 테스트. 자, 복사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화면 한번 지우고요. 일단 보고 캣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VI로 살펴볼까요? VI A 카피점 텍스트. 엔터 칩니다. 네. 원래 있던 Hello, my name is 철수 김. 그대로 잘 들어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럼 vi test.txt.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죠. 복사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여기 다른 곳으로 복사한다. 네, copy, cp 명령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이제 복사를 하긴 하는데 다른 폴더로 복사하는 거야.
자, 현재 보면요. 자, LSAN을 하면은, all 하면은 이제 안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거든요. 보시면, 뭐,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각종 권한들이라든지 복잡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아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 네, 만들어진 시간이 여기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00시 33분이 아니지만 현재 시간대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안돼 있어서 그래요. 네, 만들어진 시간이 뭐 일단 4월 13일, 네, 오늘 4월 13일, 네, 맞네요.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카피하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mkdir에서 서브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ls, l. 자, 서브란 폴더가 하나 생겼죠. 자, 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cp test.txt를 어디에 복사하냐면요. 현재 폴더, 점은 현재 폴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점은 현재 폴더. 현재 폴더에 서브에 test.txt.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현재 test.txt가 있고, 요거를 이제 현재 폴더에 서브 폴더 안에 테스트 안에다가 복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냥 조용히 끝납니다. 윈도우에서는 뭐 파일 복사 정도는 조용히 끝나죠. 보통 윈도우에서 이제 각종 명령들 같은 경우에 뭐잘 설치가 됐다 그러면 설치 잘 됐습니다 라고 확인 메시지 정도는 보통 나오는데, 리눅스에서는 보통 그런 명령이 그런 메시지가 잘 없죠. 자, ls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sub ls. 자, 달라진 게 있죠. test.txt가 여기에 생겼습니다. 캐스로 살펴보면, 네, hello, my name is 철수 킴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용이 제대로 복사가 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cd 점점 아 잠시만요 cd 서브로 다시 들어가서요 ls all 하면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test.txt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test.txt 지우고요. 자, 다 지워졌죠. 자, 내려갑니다. 이번에 카피를 하는데 cp test.txt 그리고 현재 폴더에 서브 폴더에 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현재 폴더를 얘기하는데, 이제 카피를 할 때, 복사할 때 이제 맨 뒤쪽에다 점을 찍으면 파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서브 폴더 안에다가 복사를 해라. 근데 파일 이름은 test.txt. 어차피 똑같은데 이제 굳이 이제 파일 이름 또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해결합니다. 서브로 들어가서 보면, 예, 파일이 잘 복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파일 내용도 봐야 되겠죠? 예, 잘 되어있죠. 자,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지우고, 한번더 지우고요. rm test.txt 지워졌습니다. 자, 이번 역시 카피를 하는데요. 카피를 하는데 점을 안 찍고, 현재 폴더 안 찍고 한번 가볼게요. 서브에 점 엔터 치면 들어가 보면 서브 안에 test.txt 나와 있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현재 아까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는데 앞쪽에
현재 폴더에 서브라고 안 하고 그냥 서브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냥 이걸 현재 폴더라고 하는 걸 생략을 하면 그냥 현재 폴더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폴더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 지워서 이렇게 생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명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복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카피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서브폴더에 test.txt를 현재 폴더로 가져옵니다. 현재 폴더에 예를 들어서 키링.tx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브 폴더에 있는 text.txt를 가져와서 현재 폴더에 복사를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키링.txt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폴더를 살펴보면요, 키링.txt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P 하는 거를 클리어 한번 하고요. 자, 이번에는 CP 해서 복사를 하는데 killing.text를 어디로 복사하냐면요, 점점을 두 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점 두 개 찍고 슬래시 하면은 앞쪽 폴더죠. 여기 한 칸 위에 부모 폴더에 여기서 그대로 점 하면은 뭐예요? 이름 바꾸지 말고 복사하죠. 이렇게 엔터 치면 LSM 여기는 뭐 그대로죠. cd.점에서 살펴보면 기린점 텍스트가 원래 한 칸 위에 있었는데 자기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테스트 폴더의 상위 폴더인 이제 무슨 폴더죠? 우분투 폴더에 복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얘는 자, 잘 지워졌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사하는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사실 복사는 이제 간단해요. 간단하고 단순한데 이제 여기서 제가 쭉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경우의 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은 폴더에서 복사하는 거, 그다음 상위 폴더에서 복사하는 거, 뭐 이런 이제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폴더 안에는 이렇게 test.txt가 있습니다. 그죠? 자, LST에서 보시면 서브폴더가 있고 뭐 있어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cp 서브를 어떻게 복사해요? 뭐 서브2로 한번 복사해 봅시다. 안 되죠. 자, 왜 안 될까요? 자, 디렉토리에서 안 된대요. 그 디렉토리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요 기호를 넣어줘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하는 거는 여기서는 옵션이거든요. 옵션인데 R 옵션을 붙여요. R은 뭐의 약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recursive 약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복사가 됩니다. 자, 서브2가 생겼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살펴볼까요? 서브2 살펴보시면 서브2 안에 test.txt가 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렉토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다 복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복사는 끝났어요. 복사 끝났고 그 다음에 파일 이동. 파일 이동은 뭐냐면 이동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시작할 때. 그럼 이동 한번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est.txt를 이동을 하는데요. mv test.txt를 test2.txt.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원래 cp였으면 어떻게 변했겠어요? test도 있고 test2도 있고 두 개 다 있겠다. 그죠? 여기 엔터를 딱 치면
짠의 파일 ls에 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사라졌어요. 위쪽에 테스트라고 있었는데, 여기 테스트라고 있었는데, 테스트가 사라지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테스트2로 바뀌었죠. 사실 이제 mv 명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꾸는데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무브를 하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라 라는 게 원래 개념인데, 요거를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그냥 바꿔버린 rename의 경우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2 인데요 테스트2를 이번에 어디로 넣냐면요, 테스트2를 현재 서브 폴더에 넣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겠죠. cd 서브 그러면 테스트2가 있습니다. 자, 잘 넘어갔죠. 여기서는 없어요. 자, 다시 가져와 볼게요. mv 서브에 테스트2.txt를 어디에 가져오냐면요, 현재 폴더에 가져와요. 현재 폴더에 가져오면서 파일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점.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됐을까요? 보시면 테스트2.txt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뀌어 있는 거를 가져온 거죠. 아까는 없었잖아요, 그죠?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브 폴더 안에 있던 거를 이제 밖으로 이제 가져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cp하고 사실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mv도 이제 서브폴더를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mv 서브를 어디로 가져오고 싶으냐면 서브3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네요. 네, 자, 서브3으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마이너스 i 옵션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바뀌었습니다. mv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i 옵션이 지금 특별히 없어도 되는 것을 보이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scd sub2 여기서 mkdir sub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vi kkk abc 123 텍스트 아무거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mv sub2 sub5 3 할게요. 4 그러면 s 보시면 sub2가 없어지고요, sub4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카피 하는 거하고 이제 무브 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피하고 무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다루는 명령을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배우셨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카피하고 무브 하는 cp mv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여러 가지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여러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쉬셨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